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세계,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이 악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이 악령의 역사, 이 양신의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6장 2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영적 세계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전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바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까지는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악령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잘 분별하시고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구원사역을 승리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이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40일 금식 후에 능력도 받았을 텐데 바로 떡을 만들어 봐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끈질기게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리고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아니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능력도 받지 않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 말씀의 천사가 이렇게 붙들어줘서 보호해 준다고 돼 있지 않느냐. 말씀을 사용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물리치십니다. 근데 이 마귀가 안 떠나요. 그리고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시로 마귀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를 남기는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먹을 걱정할 게 없겠다.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되겠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분별하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현혹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박수치는데 그들의 이끌려서 인기를 구가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분별하셨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곳, 이 분명하게 주님께서 분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에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선지자라고 그러던데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 감동받으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는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예요. 아유,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보호하는 마음에서 앞장서서 이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야, 내 제자 가운데 너밖에 진짜 없다 그러면서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분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자뇨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지만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아선 것은 그것은 사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냥 이미 역사적인 사건을 다 아니까 저절로 분별되지만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분별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시고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바로 구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세계가 열려져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 사탄의 역사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그 늑대를 잡느냐면은 이 고기 덩어리, 피가 흐르는 고기 덩어리를 이 얼음에 녹인답니다. 그런데 그 고기 덩어리 속 안에 아주 날카로운 이 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늑대가 이제 그 이 시뻘건 피가 흘러나는 이 고기 덩어리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그 얼음 덩어리를 핥는 거죠. 녹이면서 그 고기를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날카로운 자기를 죽이는 칼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얼음을 핥아먹고 있는 늑대처럼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이 사단의 이 역사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지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적 세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이 신앙생활 하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투와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악령은 거짓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잘 모르고 내가 정말 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속에 잘못된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스스로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바로 잘못된 것이 뭔지 감출 수 없고 저절로 드러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란 분이 일어납니다. 저는 아강과 같은 죄인입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재산을 저에게 맡기면서 가족들에게 가족들을 부탁했는데 제가 맡겼던 그 물질 가운데 일부를 내가 취했습니다. 나는 아강과 같은 죄인입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참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바로 그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렇게 죄를 토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저 장로님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아니 장로님만 그런가요? 저는 이런 죄를 졌어요. 저는 이런 걸 훔쳤어요. 저는 이런 잘못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자백하는 이런 역사가 막 이쪽 저쪽에서 흐느끼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평양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로 충만한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로 충만한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면 이 사단은 거짓의 영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이 사단이 역사하면 마치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예. 아니 거짓말을 하면서도 조금도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사기꾼이 예? 이 사람들을 싹 속여 넘어지게 만드는데 아주 최고의 사기꾼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 안 하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이 유리잔을 가지고 이 잔으로 말할 것 같아. 이 재료가 진주가 얼만큼 들어갔고 기가 막힌 겁니다. 홀딱 넘어가서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하려면 손부터 떨려. 벌써 얼굴이 빨개져.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 마귀가 역사를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가도 아이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겨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죠.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밭을 팔고 그 헌금을 하기 시작한.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밭을 팔면 여보 우리 이렇게 헌금합시다. 둘이 의논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아 근데 어느 날 이제 밭을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드리기에는. 그래서 일부를 좀 떼어놨어요. 자, 부부가 서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부부가. 아나니아만 알았어요? 삽비라만 알았어요? 부부가 다 서로 알았어요. 이제 아나니아가 그 헌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 약속한 헌금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냐? 이게 전부야? 전부입니다. 그냥 거짓말이 줄줄줄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 거짓말은 사단이 역사한, 그러니까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해. 혼이 떠나가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 시간 후에 그의 부인인 삽비라가 그 사실을 모르고 베드로에게 왔으니까 얼굴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에?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칭찬받을 줄 알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받으셨죠? 야 그게 전부냐? 아이고 그럼요 전부죠. 너도 어떻게 그렇게 성령을 속이느냐? 네 속에도 사단이 가득하다. 그냥 혼이 떠나가면서 이 부부가 다 죽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오늘날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1부 예배 끝나고 장례식 치르고 2부 예배 끝나고 많이 모일수록 겁나는 거예요. 장례식 한번 치르는 것도 힘든데 단체로 치를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이 만일 요즘 일어나면요 많은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해도 멀쩡하게 다 살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을 속이는 일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육체는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이 악령은 거짓의 영인 것을 잘 분별하시고 행여라도 내 심령 속에 아, 이 거짓된 이 생각이나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은 치료하시는 영이요 악령은 질병을 가져다 주는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이 마귀가 병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누가 고쳐요? 주님이 고치는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그렇죠.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잘 믿는 분도 병에 걸리고 목사님도 병에 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병의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렇게 마귀가 귀신이 역사해서 걸릴 수 있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실수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병이죠. 추운 겨울날 자기 건강을 과신하고 문 다 열어놓고 밖에서 자보세요. 틀림없이 감기 걸립니다. 그 자기 실수요. 예, 자기 실수로 걸린 병을 가지고 자꾸 귀신이 가져다 줬다고 생각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곡하는 겁니다. 예? 왜 지가 실수하놓고 마귀를 자꾸 괴롭히냐 이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 실수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될 수 있고요. 근데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로 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병이거든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의 은사로 고치고 그러는데 자기 병은 안 낫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바울이 그때 당시에 뭐 약을 안 써봤겠어요? 그래도 안 낫는 거죠.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뻐했느냐? 바로 사실 바울은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고해질 수 있는,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런 질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돌아와야지 이제 돌아와야 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주의 종으로 가겠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소원을 합니다. 근데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병을 허락했을 때 그 병 때문에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이행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병은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떠나갑니다. 베드로의 열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심에 병마를 꾸짖으니까 열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는 자기 실수로 인해서 또 이 귀신이 역사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병을 허락하실 때, 이 모양 저 모양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때로는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수 있어요. 약을 복용해야 되고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수술을 받으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이렇게 병의 원인을 잘 분별하고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내가 실수해서 걸린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병원을 찾고 제대로 진단을 잘 받아서 처방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아픈 분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게 됐는데 우리 김문숙 권사님 딸, 이 손녀딸이죠. 두 살 반이에요. 아이 아이를 권사님이 안고 얘가 기도를 받으러는 그건 왜 피부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아 빨리 병원에 데려가든지 그래야지. 목사님 병원에도 데려가보고 약도 발라도 얘가 이렇게 점점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받는다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는데 어느 날 계속 매일 기도를 받는 어느 날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할머니 품에 안긴 얘가 목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기도해 주려다가 두 살 반 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수고가 많다는 거야. 물론 할머니가 가르쳐줬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딸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이런 일이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암병이, 암세포가 없어지고 종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악령은 질병을 가져다 주는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영육이 건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요 악령은 어지럽히는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어지럽다 하는 것은 무질서, 변덕스러움, 불안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질서 있게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무질서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다툼이 생겨지고 그렇게 분열되어지는 이런 어지럽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처방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교인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질서가 없어요. 예배를 드는데 한쪽에서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한쪽에서 통변을 하고, 한쪽에서 예언을 하고, 이쪽 저쪽 앞쪽 뒤쪽,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니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질서 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아름다운 질서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보면 질서가 있어요. 예.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 가운데 이 평양 산정형 교회에 아름다운 그 빛나는 영적 거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조만식 장로님이고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요.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 학교 교장이었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예, 그의 제자입니다. 사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했죠. 근데 정말 자식 같은 그런 예, 목회자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좀 늦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세요.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연세진 장로님이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의 학교로서는, 학교에서는 사제지간이죠. 사제지간의 그런 관계지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본인이 장로로서 대모 목사님 오늘 정말 덕이 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그 영적 질서가 세워지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런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적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더 교회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악령이 역사를 하면 질서가 없어요. 예. 여러분, 루시퍼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찬양을 맡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마귀가 뱀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잖아요.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야,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하고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항상 어지럽히는 영이에요. 이 위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동성애로
전 세계가 영적으로 어지럽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 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 가정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할 뿐 아니라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를 완전히 벗어나는 짓이요. 트랜스젠더가 된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날 때 넌 남자야, 넌 여자야 이렇게 성을 분명히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나 여자 될 수 있어, 나 남자 될 수 있어, 그것이 어떻게 합법화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합법화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동성애자들이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의 정자를 받아다가 이제 그냥 자연 분만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누구에게 엄마라고 얘기해야 되고 누구에게 아빠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점점 만들어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질서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역할, 장로님의 역할, 직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사회 공동체 어디를 가도 이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되지만 사탄의 역사는 질서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남편이고 남편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목사님 함부로 무시하고 그 다음에 질서를 막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게 자유입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요. 아무리 이것이 무슨 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불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은사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능력도 받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당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사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교회에서 주어진 것은 편집실에서 주보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날 진짜 잉크를 묻히면서 온통 몸에 잉크 묻히면 새벽 3시까지 그 주보 만드는 거. 전도사가 되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건 나는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 주보 만드는 거 해.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상. 너 진짜 능력 받았어? 그러면 위임권위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전도사님들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교회 부목사님들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교회 질서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귀하게 여겨요. 구역장님 그렇게 귀하게 여겨죠. 그러면서 참 그 시간이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고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절대로 그 공동체에서 어지럽히게 하는 일들은 그것은 악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질서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치 사울이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게 끝까지 순종했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풍주에 휩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붙들고 진리의 영으로 치료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질서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